은혜 받고 한 주간 승리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세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의 사람이 됩시다. 읽을 때는 말씀 가지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매주 이렇게 마가복음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11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본격적 이 본질적 목적인 십자가 대속의 길을 가는 여정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조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월요일에 진행된 사건을 전해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매 맺지를 못하는 이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믿음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서 강조를 한 것입니다. 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의 기대가 뭐냐? 바로 열매 맺는 삶이다. 열매 맺는, 영적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교회만 오래 다니고 직책만 가지고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자들 예수님 뭐라 했습니까? 저주해버렸어요. 영혼이 말라는 죽어라.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나무를 보고 그렇게 했지만은 이것은 어마어마한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구나. 매일 매주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허락하신 그 나를 통해서 내게 영적 열매가 있는가. 한 주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열매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외쳤는가. 세상 염려 걱정 돈에 잡혀가지고 맨날 돈 걱정하고 살았는가. 원망 불평 시기 질투 창세기 3장에 빠져서 허우적거렸는가. 점검하면 간단하잖아요. 자, 마가는 이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 중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해놨어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성전 정화 사건이 이런 구조를 샌드위치 구조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가가 주로 인용하는 이 스타일이에요. 마가 스타일. 여러분이 이제 샌드위치를 보면요. 그 안에 내용물이 뭐냐 따라서 이름이 정해지죠. 햄이라면 햄 샌드위치. 치킨이라면 치킨 샌드위치.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은 내용물이 중요한데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연결된 것 동시에 예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가 여기 담겨져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입만 무성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그렇게 드나들면서도 아무런 열매가 없는 모습이 너무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의 본래 기능, 이 교회의 본질적 존재 이유를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이 예수님 말씀 속에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선교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만민,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만민, 모든 이방인들도 다 포함된 만민. 열왕기상 8장에 보면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 가운데 41절, 43절만 보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옵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기도예요. 성전 건축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이방인. 이방인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뭡니까? 성전이었어요. 이방인이 주께 돌아오는 성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이 있었어요. 아주 잘못된 선민의식. 여기 빠져가지고 뭘 놓쳤냐? 성교를 놓쳤어요. 성교를 놓쳤어요. 오늘 한국계 세계계가 뭘 놓치느냐? 성교를 놓치고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은 포로가 됩니다. 속국이 됩니다. 그 왜 포로입니까? 왜 속국입니까? 왜 노예입니까? 거기 가서 속국되어서 노예로 가서 생고생하면서도 하나님 말해라. 하나님의 성교 방법은 노예였습니다. 속국이었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러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유리방황하면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신 것을 알려야 돼. 그렇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성교하라고 노예로 그 속국으로 끊임없이 고객식이 못 알아들어. 언제까지입니까? 이스라엘은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성교 못 알아들어. 성교하는 교회 다니면서 수년 수십 년 다니면서 성교 관심 없어. 그런 분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뭐 됩니까? 노예, 속국, 포로입니다. 영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고생합니다. 똑같습니다. 말씀을요. 들으면서 뭐 2000년 전에 있었던 뭐 4000년 전에 있었던 이 성경 스토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무슨 상관이냐고. 그거 없으면 그 성경 말씀 아니에요. 예배드릴 필요도 없어요. 실제로 하나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성경이 뭘 말하느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예배 왜 드립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 강단을 통해 듣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라고. 언제까지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겠어요? 지금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처럼 살겠냐고요? 지금도. 2000년 지난 지금도. 무섭지요. 그래서요. 여러분 깨닫는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거 다. 그거는 다 뒤에 할 말이. 그거 할 말할 필요도 없어요. 구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그거 모르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에 땅끝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땅끝이 2000년 묵혀다니까 그 땅끝이라고. 이스라엘이 복음화되면 예수님 오신다라고 말할 정도로. 감사하게도 우리는 이런 성경의 본질적 메시지를 붙잡고 언약적, 성교적 도전하고 있는 것이 감사합니다. 본당 건축 이후에 작년에 237 성교의 원년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신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셔서 붙잡고 237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성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이 지난주에도 영국에서 50몇 명이 가서 캠프를 빡지게 네 군데 다 영국은 네 나라 다 합병 지역이잖아요. 전부 보험 증가하고 영접시키고 세례주고 저는 필리핀 가서 4주 동안 파키스탄에서 그때 대형 집회하고 나서 중요한 사람들 불러가지고 중요한 남자 목사, 여자 목사 둘을 다 불러가지고 메시지를 4주 동안 우리 목사들이 가서 막 4주 동안 집중. 아침부터 밤까지. 책 한 곳이 다 뜨고. 제가 가서 종강 메시지를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은혜 받은 얼굴은 다르잖아요. 어? 아니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 한 달 동안 있으면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각 교회를 떠나 가족을 떠나서 한 달 동안 합숙하면서 얼마나 진지하게 그렇게 들었던 얼굴이 와 얼마나 다들 멋있는지 얼마나 감격하는지. 제발 이걸 좀 우리 파키스탄 와서도 좀 해주길 바라는. 다른 동기 하나도 없어요. 그분들 입에서 돈 소리 한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거기 갔으나 여기 왔으나 무슨 아쉬운 소리 한 들은 적이 없어요. 실제로 열악합니다. 엄청 열악합니다. 말 안 해요. 절대 말 안 해요. 방송국에도 가보고 다 제가 가봤어요. 열악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한심스러울 정도인데 전혀 말아줬어요. 인도 받겠다는 것이. 하나님 다 시간표가 되면 해줄 것이다. 주로 보면 가난한 나라에서는요, 동기가 있습니다. 동기가 있어요. 막 좀 많이 좀 어떻게 좀 성급이 좀 많이 좋아서 동기 꽉 찼지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요. 오직 복음 깨닫게 돼 너무 감사합니다. 복음이면 다잖아요. 이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아멘. 복음이 안 되니까 자꾸 아쉬운 소리 하는 겁니다. 복음이 안 되니까 딴짓 하는 겁니다. 딴 생각 하는 겁니다. 올해는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사역이 계속 지금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이제 올해 하반기, 상반기 끝나 하반기에는 멕시코 이제 그렇게 이미 사전 캠프 갔다 왔고 이번에 이제 지회당을 세우는 캠프를 하반기 하게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뉴질랜드 그렇게 캠프 갈 것입니다. 우리의 이 존재 이유가 뭐냐?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왜 살려줬냐? 교회를 세운 존재 이유가 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선교가 이끄는 교회가 되면 끝이에요. 기도하고 선교하면 끝이라고. 완벽한 교회입니다. 이 예언교회는 예언교회 무슨 뜻이냐? 예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줄여서 예언. 아멘.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제가 고민하고 있고 전 교인의 교회 이름을 강서로 해서 교회 이 다 그렇게 상주겠다고 해서 해봤는데 아무런 내 마음에 안 들어. 인도에 가서 선교지 가서 있는데 거기서 누가 전화 왔어. 예언 교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원하는 게 예언 이거다. 그래서 예언으로 강서를 예언으로 바꿨는데 이번에 이니셜을 YEWON 이 예언이란 이 영어 이니셜을 다섯 자를 우리 나승주 목사님이 이 다락방 흐름을 강의하면서 이 풀어줬는가 봐. 그러니 이 박사님 사람들이 야 예언 이니셜이 이거다. 다섯 공동체. 아니 기가 막힌다는 거요. 월드 성교 공동체, 전도 공동체, 렘너드 공동체, 오니스 공동체, 치유 공동체 쫙 넥스트 제네레이션이 렘너드거든요. 그렇게 쫙 설명해 줬는가 봐. 그러니까 예언 인설이 너무 좋다고. 이게 성령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 이름만 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냥 교회가 아니에요. 영계 모든 성도들 이 37 선교와 이끄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최고 자랑하는 증거 있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만민을 위한 집입니다. 15절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가 다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이라는 본질적 미션을 수행하기 전에 이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하신 후에 처음 하신 일이 뭐냐? 성전 청소하는 겁니다. 성전 정화. 마가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합니다. 호산나 외치고 난리 났습니다.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성전에 먼저 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날이 저물어지니까 열두 제자 데리고 베다니로 가셔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일찍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시자마자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이 의자를 뒤엎어버렸어요. 당시 이 성전은요 여러 가지 뜰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뜰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문을 딱 지나면 성전입니다. 자, 성전에 오면 먼저 이방인들에게 개방된 이방인 뜰이 있어요. 이방인들이 와서 거기서 뭐 기도하고 교제하고 쉴 수 있는 이방인 뜰을 만들어놨어. 이방인 뜰. 성소 바깥 사면을 말한데, 자, 이방인 뜰을 지나서 안쪽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이면 여자까지도 다 들어오시는 여인의 뜰이 있었어요. 여인의 뜰을 지나가면 그 안쪽에 유대인 남자만 들어올 수 있는 남자의 이스라엘 뜰이라고 남자들만 들어올 수 있는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뜰을 안쪽으로 쑥 들어가면 제사장의 뜰, 지성소가 있는 뜰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언급하는 성전은 바로 처음 시작되는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 이방인의 뜰, 여기에서 다양한 상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시간표는 유대 민족의 최고 절기인 유월절 시기예요. 유월절 출애굽할 때 피 바르고 해방된 430년 만에 해방된 그 나라를 기념하기 위한 유월절, 우리나라 말하면 해방의 파리오 해방을 말하죠. 해방 이 유월절, 그러니까 최대 명절이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 디아스포라들, 흩어져 있는 노예로 뭐 속국으로 팔려갔던 사람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들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들까지 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1년에 한 번 몰려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원근 각지에서 심지어 해외에서 오다 보니까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제사 제물을 바치요. 거의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이 제물용 짐승을 파는 사람이 생긴 거예요. 그들의 좀 편리를 위해서 해외에서나 멀리서 못 가져오니까 우리가 준비해 놓게 이거 사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라. 특히 당시 성전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성전세를 그렇게 내는데 가이사, 그때 지표가 가이사가 황제니까 가이사가 이름이 모습이 들어있는 그 화폐, 로마 화폐죠. 로마 화폐는 이방인의 것이라고 못 들어가겠습니다. 그 돈을 쓰지 못하겠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쓰는 세겔, 이 세겔을 그렇게 하나님께 세금으로 내었습니다. 그래서 환전상이 생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편의를 제공을 해 주려고 시작된 이것이 점점 변질이 돼가지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배를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특별히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이런 장사꾼들로서 뒷돈을 엄청 받고 성전 안에 이방인 뜰 여기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허락한 거예요. 자,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당시 재물이 얼마나 많았냐. 양을 한 번 잡을 때 제일 많이 잡았던 그 수가 25만 5천 마리. 하루에. 그러니까 25만 5천 마리를 잡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막 잡으니까 목을 따면 한 바퀴 썩어 나옵니다. 그것이 25만 바퀴. 예루살렘 성전 물이 그냥 피가 그냥 전역에다 흐를 정도로. 그러니까 25만 6,500마리를 잡았으니 그 유익이, 그 수입이 엄청나죠. 또 요세푸스는요 270만 명이 유월절에 모였다 그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환전을 하는 중, 환전, 환전할 때 그 환전의 숫자도 엄청난 환전 차익이 나오는 겁니다.
자, 한마디로 성전의 본질적 이 역할은 다 사라지고 뭐 사라진 지 오래되고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그야말로 강도짓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현상을 뒤엎어버려요. 그냥 뒤엎어버려요. 예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완전 성전 청소를 해버려요. 장사꾼들 다 쫓아내요.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지금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모든 교회 연합 모임은 돈입니다. 모임은 돈이에요, 그냥. 교회도 돈 때문에 시험 들고, 돈 때문에 돈입니다. 돈, 하나님 없어지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고, 오직 돈입니다. 장사꾼들의 속을, 강도의 속을 떼버렸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17절에 보니까,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도다 하시매. 예수님께서는요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성전의 본질적 미션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6장 7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거예요. 여기 보면 성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더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만민은 모든 민족을 가리키죠.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의미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장차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성경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세 가지 뜰 사역을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와서 치유받는 치유의 뜰, 국내 다민족들이 마음 편하게 예배하고 힐링할 수 있는 이 이방인의 뜰, 매주 토요일마다 김포에 그 치유센터는 난립니다. 여러분 주부 안에 한번 보세요. 우연히 거기 힐링센터 갔다가 은혜 받은 간증이 이번 주에도 나와 있어요. 이방인의 뜰, 다민족들이 김포에 그 많이 사는데 거기 사람들이 몰려와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영접하고 말씀 듣는 그 모습들을 보라는 얘기. 자, 우리의 후대들이 렘넌트들 237 나라 살릴 이 주역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세계 살릴 주역 어른들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때가 너무 많이 묻었어. 세속화가 너무 되었어. 아이들은 깨끗한 아이들을 그 아이들에게 정말 복음을 각인시켰어. 변질되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아이들의 뜰.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위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1, 2, 3 렘넌트. 시간 많지 않아요. 아이들을 하도 안 나가지고 주일학교 부흥부흥 말만 부흥이 사람이 있어야 뭐 아이가 있어야 부흥이 되죠. 지금 제가요 요아셀에도 100명씩 좋은데 지금 20명밖에 안 돼요. 5분의 1로 줄었어요. 없어요 아이가. 옛날에는 호랑이 뒤집어 쓰고 한번 한 바퀴 돌면 한 100명 따라왔는데 땡겨보죠. 아이가 있어야지. 없어요.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영적 처절한 싸움을 싸워야 되지. 그래서 다 유럽교 문 닫는 겁니다. 이게 금토일시대 금토일인데 공휴일이 그 중간에 끼어들면 월요일까지 공휴일 간다. 지금 미국 외국에는 다 그래요. 지금 미국 캐나다가 다 그래. 공휴일을 나라가 마음대로 넣어줘요. 그러니까 다 나가지요. 이제는 머리 코리 타분하게 교회들로 앉아 있습니까? 이 교회 문 다 닫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미국 다 문 다 닫아요. 아이들 없어요. 아이들 청년들 없어요. 머리 허연 노인들만 몇째 앉아 있어요 지금. 그래서 문 닫고 한국 교회 교인들에게 파는 거죠.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 딸, 자 이방인의 딸, 치유의 딸, 아이들 딸, 자 이걸 회복해서 237 나라 5천조 보험화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예원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아멘. 이 플랫폼이 돼야 돼. 기도, 기도. 제가 한이 맺혀 가지고 개인 기도를 만들어 놨잖아요. 매일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뭐 터져 있으니까 기도할 데 없어요. 기도원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한인매체가 기도구를 많이 만들어놨어요. 개인적으로 들어가서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고 부르짖음에 기도할 수 있고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지역과 민족 세계 현장에 그리스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영적 산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 공동체의 모든 가족들이 여기에서 실제적인 응답과 쓰임 받는 증거 있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는 집입니다. 17절 다시 봅니다.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강도의 소굴, 인본주의 소굴, 세상적인 방법 소굴,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 그런 소굴 되어버렸어요 한국교회. 자 구약에서 성전은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지성소에만 임재했어요 직접. 자 하나님과 화해하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장소였어요 성전이. 특별히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 속에는요 누구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며 응답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각종 상행위가 이루어졌던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장소였어요. 그런데 그 장소가 완전히 변질이 돼가지고 시장통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기도하는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라고.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 이것이 돼야 된다.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기쁨을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기쁨. 하나님을 만나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대화하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 기도를 24시 25 영원토록 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잖아요. 문제 와도 깡다구만 부리지 기도 안 하잖아요. 수단 방법, 세상적인 방법만 쓰려고 그러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잖아요. 무릎 꿇으라고 그렇게 문제 주었는데 무릎 꿇으라 했는데 안 꿇었잖아요. 안 꿇으면 어떻게 해요? 더 큰 문제 오지요. 왜? 하나님 자녀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바라보라고 계속 내리치지요. 물질 다 걷어버려. 건강 다 걷어버려.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래도 안 들으면 죽여버려. 영혼만 데려가. 성경 말씀이에요. 고집 피운다고. 고집, 그 고집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이냐? 기도하는 공동체예요. 기도. 기도는 영적 호흡이에요. 기도가 어색합니까? 기도가 두렵습니까? 그 사람은 환자예요. 영적 환자. 호흡을 잘 못하니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면 떡을 떼면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기도하기를 여러분 눈 뜰 때 바로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아버지로 시작하세요. 기도를 잘 베리 모닝콜이 울리거든 아무리 여러분 피곤해 피곤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피곤하 다 피곤합니다. 다 피곤해. 눈 딱 뜨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루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제 그리스도 어제 하나님과 어제 성식만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러면서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허감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기도가 그 기도잖아요. 그 눈을 뜨는 순간에 기도를 시작하는 하루잖아요. 하나님 책임 안 져줍니까?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바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허감 방해하는 요소들 다 꺾어주신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여러분 가문에 허감이 확 꺾여버려. 불신앙이 싹 물러가고 뭐 실타래가 불리듯이 엉켜버린 그 삶이 문제가 싹 해결된다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합니까? 연초에 여러분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언약 기도문과 비전 기도문. 교회가 성실하게 앞뒤 좌우로 한 장으로 이 기도 이렇게 하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성경책에 꽂아만 놓지 마시고 달가 가지고 글씨가 안 보일 정도로 좀 읽으시기 바랍니다. 거기 있잖아요. 가지고 있어요.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부터라 사무실을 받아가세요. 받아가서 기도 좀 하세요. 기도. 기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응답받고 말씀드리잖아요. 정은주 하면 청년 때부터 집사 장로 때까지 저 기도하는 사람. 닉네임이 그래서 닉네임. 아, 그래 하나님 보장해야 하네요. 사람들이 다 인정하면 땅에 매면 하늘에 매요. 땅에 풀리면 하늘에 풀려. 여기서 되면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니까. 사람이 다 알아요. 하나님 알아요. 아, 저 장로님 기도 많이 한다. 기도 많이 하는 장로는 기도 많이 하는 장로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않습니다. 왜냐? 기도하면 다 깨닫게 하시니까. 절대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생명 살리는 복음적인 말만 하게 돼 있어요. 잘 보세요. 100% 맞는 얘기. 왜냐? 허감이 꺾여버려. 내 속이 불신앙이 이 상처가 모든 이게 다 꺾여버려. 기도하는 순간. 그리고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직장, 사업, 학업 현장 세밀하게 기도하세요. 세밀하게. 기도 내용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 두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세밀하게 하나님 다 들으세요. 아, 녹음을 해놓으면 녹음이 핸드폰에 녹음해놓으면 다 들리는데 하나님 그 녹음기보다 못합니까? 전능자인데. 그리고 특히 현장의 주관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 불신 가족 중에서 불신 직장 동료 불신 친구들 위해서 하나님이여 저 영혼 구원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보세요. 기도의 장막들을 확 넓히는 이 시간표지요.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려다. 울며 씨를 뿌려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오. 하나님의 심정이 있지요. 고민을 했다. 저 사람 구원받아야 되는데 권력전도팀까지 만들어줬는데 권력전도 안 해. 아주 완악하지요. 자기만 구원받고 가족들, 친척들은 다 지옥 가도 괜찮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안 믿습니까? 처음부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책임을 추궁받겠어요. 영혼을 위한 기도는요. 반드시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되지요. 영혼을 위한 기도. 이게 최고 기도입니다. 중보 기도. 그래서 직분을 받으면요. 직분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직분 때문에 기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직분이 축복의 통로예요. 기도하니까. 그때 그 직분 때문에 헌신하니까. 시간 드리니까 다 주니까 드리는 거거든, 그게. 기도는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되어 있다. 반드시 결과물이 오게 되어 있어요. 왜냐?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영적 과학이에요. 과학. 기도.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응답은 계속 된다니까요. 그거를 제가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부모님은 다 기도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다 저는 누가 물으면 제가 하나님 쓰임 받는 것도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분입니다. 기도 덕분. 밤새 매일 철학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무슨 기도했겠어요? 그 노인네가. 유명한 복음 전도자 레오나드 레이븐 힐이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탄은, 잘 들으세요. 사탄은 우리가 성경 지식을 늘리는데 급급하여 기도를 게을리하도록 유도한다. 성경 공부 열심히 하도록. 열심히 하는데 기도 못하도록.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하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삼느라 기도를 게을리 하는 모순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일 열심히 한다고 기도할 시간이 없어. 너무 바빴어. 속은 것입니다. 폭 속았습니다. 아무리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실패입니다. 기도에 대한 많이 들어서 실제 기도 안 해. 기도는요 실제 해야 됩니다. 실제 해야 돼요. 기도는 실제 해야 됩니다. 하루에 5분씩 3분만 해보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네 기쁨이 충만하리라. 영계 모든 성도는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기쁨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일 강단 통해 주어지는 언약 기도를 하면 돼요.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감동하는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돼요. 그것이 나를 살리는 지름길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지름길, 응답의 지름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예원 공동체 언약 기도 공동체 이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내 기도가 뭐예요? 살리는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최고 이 일이기 때문에 이 일에 동참하면 열매 맺게 돼 있어. 기도 열매 맺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1절과 19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날이 저물어 이제 성 밖으로 나갑니다. 베다니라는 성 밖으로 그래 나가 쉬시고 오는 것이 반복돼요. 반복. 이 베다니 이 뜻은요 가난한 집 그런 뜻이에요. 가난한 자의 집. 그러니까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아주 가난한 마을이었고 환경이 안 좋은 그러한 곳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당시 모든 시설이 다 갖춰져 있는 예루살렘에 숙소를 정하지 아니하시고 베다니 계속 베다니에 가서 쉬셨다. 왜 그랬을까? 저는 여기에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예루살렘은 어떻게 하시든지 예수님의 약점만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현장이에요. 예수님 약점만 잡으려고. 그런데 베다니는 달랐어요. 예수님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현장이었어요. 참 쉴 수 있는 곳이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천을 하실 때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제자들을 축복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래 나와 있어요. 베다니 앞까지 나와가지고 제자들과 마지막 빠이빠이 성전을 촥 하시면서 그 성전하셨는데 그 배단이 앞에서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이 배단이었어요. 교회는 배단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은 현장이죠. 누구나 품는 그런 현장 되어야 돼요. 이방인의 뜰, 치유의 뜰, 아이들의 뜰 되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 스카이 아트홀이 무슨 곳이냐. 이방인들이 와서 교회 문을 문턱을 밟는 현장이에요. 아이들이 와서 마음껏 밟는 현장이에요. 저것이 와서 치유받는 현장이에요. 아멘. 그 현장이에요. 그 저렇게 우리가 공부 다 양보를 한 것입니다. 전부 와서 교회가 우리끼리만 모이시면 그게 무슨 주님 원하는 교회입니까? 이방인들이 오는 것이 그 교회지. 아멘. 이방인들이 어떤 방법이든지 와서 가지고 교회들을 밟으면 성령이 역사하지 않겠어요? 구원받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누구나 와서 다 살아나는 그런 예언교회 현장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예언교회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굴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치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